안녕하세요. 단어 암기 수업으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꽤 비싼 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8000단어 암기는 1등급 아이들만 가능하고 보통 학생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일 1000단어 단어 암기 수업은 전문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 암기 컨텐츠는 이미 녹음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고 암기 노하우도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이 노하우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영어를 잘해야 할까요? 단어를 읽을 줄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도 번호만 불러주고 대답만 들어주어도 됩니다. 다만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대치동, 목동, 일산, 평촌, 부산, 광주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시면 좋고 주변에 학생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과외나 방문학습지 선생님, 공부방 학원 선생님이면 좋고 친척, 친구, 지인 중에 학부모님을 많이 아시면 매우 좋고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본인만의 마케팅 노하우가 있어서 학생들을 모을 수 있으면 그런 SNS가 있다면 더욱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방식은 어떨까요? 댁에서 원격 대치기역 영어에서 제공하는 단어 음원 컴퓨터에 접속을 합니다. 학생은 줌으로 접속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모르는 단어의 음원을 틀어주고 학생은 따라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을 모으기 어려우시면 반복 수업 선생님만 해주셔도 됩니다. 1시간 정도 줌으로 학생에게 단어 복습을 시켜줍니다. 대신 단어 반복 수업은 시급이 1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수업을 해야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을 모으기 쉽고 진도 수업도 가능하시다면 큰 수입이 가능합니다. 1일 1000단어 단과 수업은 이미 3,000명 정도 수강생이 있었으며 고교생 100만원, 중학생 80만원, 초등학생 70만원입니다. 그동안 강남쪽 수강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회비를 조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단어 암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네이버 밴드에서 대치기억 영어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